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예, 심수빈 연구원과 서상윤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심민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점검을 해볼까요? 네, 금일 이제 국내 중시는 중국 양해 개최 소식에 좀 철강이나 건설,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양호한 매출 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이 시간외로 좀 8% 정도 상승을 하면서 페이스북 등 여타 대형 기술주들이 좀 시간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미국의 시간외 선물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인 점도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좀 전일 소폭 하락 마감에 그쳤던 이제 국제유가가 시간외로 11%나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된 점도 금일 증시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오늘 종이, 목재, 증권, 은행, 철강금속 업종이 좀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반면 섬유유복, 의약품,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금일 개인은 이제 전기전자,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좀 순매도세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높아 상승은 좀 제한되는 흐름입니다.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소식과 긍정적인 소식으로 여겨지는 그런 내용에는 상당히 좀 빠르게 반응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 쪽에서 좀 나오는 건데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요. 일단 네. 중국 양회가 이제 5월 21일에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래 중국 양회는 이제 매년 3월에 좀 진행이 되는 중국의 연례 행사 중 하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두 달가량 연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을 했을 때 중국의 양회 진행은 결국 이제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정상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양회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지만 이전처럼 이제 북경에 집결한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 네. 중국의 정상화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금일 시장에서는 최근 상무위에서 언급했던 뭐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이제 좀 여러 정책들이 양해에서 논의될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좀 높아지면서 금일 주식시장 내 투자 심리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의 소식을 좀 시장에서 많이 좀 반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팀장님, 중국 양회가 개최가 된다는 것은 중국 경제라든가 중국이 이제 정상화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시장이? 그러니까 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요 며칠 사이에 네네. 오늘 말고 최근에 계속 올라온 네. 이걸 주도한 게 금융주, 소비주, 그다음에 지금 소비주, 인프라주 뭐 이런 종목도 산업재라고 하는 그렇죠. 거. 네. 자, 이걸 보면 뭘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네. IT 버블 이후에 2001년도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네. 뭐 그다음에 중간에 그 러시아 뭐 저 동유럽 사태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남유럽 사태 남유럽 말고 동유럽 사태 2000년도 초반 때 그 그때 2005년도 뭐 이런 때 그러니까 경기가 좀 위축됐다가 네. 이게 크게 이제 위축됐다가 이제 개선되기 시작하는 초창기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주도한 게 어디냐면 네. 금융주예요. 요즘에 금융주가 굉장히 그렇죠. 강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경제 재개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제 재개를 하고 있다. 경제 재개가 되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축돼 있는 것들이 조만간에 다 해소가 되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제 미국 증시가 갑자기 조금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재개 준비가 안 된 경제 재개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재차 확대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네.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경제 재개가 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가 V자로 개선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기대하는 바는 V자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의 말씀이시네요. 그때 이제 네. 2001년도나 2009년도 그때 완전히 다 망가졌다가 개선되는 시기 초창기에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갔었던 네, 네. 왜냐하면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고용이 2600만 명이 다 해고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재개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는 않죠. 그거는 그냥 만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막 물밀듯이 막 그렇죠. 다 공짜로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네. 보면 지금 보잉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보잉이 그 항공 여행의 정상화는 빠르면 2년, 길면 3년. 그 다음에 어제 알파벳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보다는 매출이 잘 나왔고 뭐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광고도 잘 나왔고 예. 근데 광고 같은 경우가 예상을 좀 하이했어요. 왜냐면 검색 광고 쪽 그 스냅챗 예. 같은 경우 지난번에 예. 스냅챗이 실적 발표 나오는데 정말 잘 나와가지고 폭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날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스냅챗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일시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 스냅챗 같은 경우는 여행이라든지 코로나 피해 네. 업종의 광고는 거의 없는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랑 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여행 쪽. 예. 이게 부킹닷컴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예전에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이제 여행 그런 것들 뭐 검색하잖아요. 뭐 이런 거 다. 예. 그러면 대부분 다 그것만 광고만 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알파벳과 이게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 그 여행 쪽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좀 예상을 좀 하이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쪽 매출이 뭐 물론 이제 지난 전년 대비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긴 했지만 예상치를 하이했어요. 예상만큼의 기대치만큼은 아니죠. 근데 사람은 시장에서는 매출 증가했네, 괜찮네, 폭등.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어제 아마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런 것들. 결국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주가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부분의 금융주가 시장을 이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또 하나 경제 재개가 된다네. 여행 부킹닷컴 폭등하고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뭐 카지노, 그다음에 뭐 리조트, 힐튼 호텔 같은 호텔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여기서 여름 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 팀장님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가 잠시 시간 없자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CNBC 쪽에 인터뷰를 짐 폴슨이라는 분이 워낙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뭐 100% 경제 재개가 안 되더라도 시장은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것도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이익이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예요. 이제 네. 시작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경제가 네. 지금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1분기 GDP 미국 성장률 발표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4%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QOQ 다음 분기는 더 나빠질 거고 경기 침체죠. 2분기 연속이면.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네. 그러니까 그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준이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장 초반 정도부터 이제 갑자기 뚝 치고 올라갔는데 중국의 양회가 개최된다네요. 21일부터 이제 정협이 시작되고 그 23일부터 이제 전인대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지난번에 상무위 쪽에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는데 당연히 계속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1대1로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1대1로 얘기하면 막 마치 오를 때 쪽 얘기 그렇죠? 네. 마치 막 우리나라 철강, 우리나라 건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용도미 그 있죠? 용두삼이었죠. 네. 별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대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대가 너무 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거는 뭐 PER 자체가 20배. 근데 지금이야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PER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운 시장이긴 한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맨날 틀리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금융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이런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 현대제철 폭등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그 소비주들 중에서 제일 안 좋다고 했던 종목들도 괜찮고. 그렇죠. 예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면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